USM3 주위 정비하시는 분이 자주 물어보는 거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잭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오조 밑에 보시면은 오늘 기역자 된 공구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기 카바를 빼주시게 되면은 저 안에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요? 두 번째는 오일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SM5랑 똑같습니다. 요 밑에 와이퍼 끝단 RA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량 정비 시점이 100km 남았다고 써 있잖아요. 이때 아래나 위를 꾹 눌러주세요. 한 20초나 30초 정도 지나면 깜빡깜빡, 지금 보이시죠? 깜빡깜빡거리면서 만 킬로에 12개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뀐 다음에 손을 딱 떼시면 돼요. 그리고 와이퍼 어떻게 교환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 시동을 꺼주시고요. 와이퍼 레버를 그냥 밑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보이시면은요. 그때 교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교환을 마쳤으면은요, 레버를 그냥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샘플이 항공일단은 저기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먼저 커버 요거 당겨서 탈거하고요. 탈거하면은 저 안쪽에 있어요. 원래 SM5처럼 뜯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밑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T25짜리 별두개 있거든요. 그두개 탈거해 주시면 돼요. 요거 배선을 좀 옆으로 빼주시고요. 요거 위에 누르신 다음에 밑에 하면 요 커버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빼. 이 SM3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 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안에 공간을 이렇게 봐요. 향경일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쪽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넣고, 아,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T25 D25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쪽에 두 군데. 25로 두 개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선 다시 원래대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SM5보다는 좀 쉬워요. 카바 끼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원래는 요거 글로우박스 다 뜯어도 처음에는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밑에서 그냥 작업을 해도 비슷비슷해서 밑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